온 가족이 즐겨보는 K-POP 스타 시즌3 무대에 악동 뮤지션이 등장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밤은 밀착 취재 중이었습니다. 무대 티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오디션 K-POP 스타 시즌3 실력파 참가자들의 불꽃 튀는 경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일요일 드디어 결승 진출자가 정해졌습니다. 결승 진출자는 샘김! 버나드박입니다. 수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생방송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K-POP 스타3 현장인데요. 악동 뮤지션이 여기 있나봐요. 뚝뚝. 아 진짜 있어요. 아유 오랜만에 보네요. 1년 전이었죠. 남매 어쿠스틱 밴드 악동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케이팝 스타 시즌2에 출연해 발표하는 곡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쫄긋하게 만들었던 악동 뮤지션. 얘 바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진정한 아티스트는 이 남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악동 뮤지션! 케이팝 스타 시즌2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오늘 현장에 무슨 일인가요? 진짜 씨가 더 우승자가 된 것 같아요. 1년 전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요. 그게 좀 으쓱하더라고. 이제 프로야. 굉장히 그리웠거든요. 그래도 1년 동안 지냈는데. 자, 악동뮤지션 데뷔입니다. 파이팅! 드디어 악동남매가 가요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발랄한 매력으로 똘똘 무장한 악동뮤지션. 톡톡 튀는 음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양현석 씨 굉장히 흐뭇해하죠. 악동뮤지션 만약에 다 순수하고 건강한 음악 아주 이런 제작자의 기타 아주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친구들 진짜 물건이에요. 2014년 대형 신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흐뭇해 하시네요. 성공적인 데뷔 같아요. 아, 여기 반응이 좋은 거 보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제발, 제발. 남매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걸까요?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9개 차트 올킬! 1위, 2위부터 11위까지 모두 악동 뮤지션 음악입니다. 대단하죠? 야,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대박 조짐이에요? 아, 그런가? 많이 들어주세요. 아, 지금 애교 부린 거야? 아니, 얘가 애교 담당이거든요. 아, 그럼 뭐 담당이에요? 저는? 저는 작사, 작곡과 비주얼 담당. 비주얼 담당. 아, 뭐야? 아, 뭐야? 계약할 때 저희 성형수술 침남매라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아, 계약서에 성형수술 조항이 있어요? 원래 없는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특별히 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아, 근데 거기서도 웃으면서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1집 활동 끝나면 치아 교정은 하고 싶어요. 카메라의 옆선이 좀 부담스러워서. 아, 그렇구나. 옆선이 부담스러워요? 내가 쓰면서 김치도 내 코는 어떡하라고? 제 입에 조금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코에 딱 아, 뭐야. YG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막 싸이 선배님, 빅뱅 뭐 이런 사진 다 붙어있잖아요. 저희도 걸렸어요. 드디어 YG 직원분이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와 이러면서 흥분해가지고 사옥으로 달려가지고 확인하고 엄청 좋아했어요 그때. 아니 근데 YG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기본기 배우잖아요. 네. 바운스? 네. 그런 거 하는데 친구분 잠깐 보여주세요. 기본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제일 처음 들어가서 뭐 어떤 거 배워요? 잘하는데요? 역시 준비된 신인이죠? 순간 빅뱅인 줄 알았어요. 오빠인 줄 알았어요. 군대나 갔다 와, 군대나. 이번 앨범 수록곡 모두 찬혁군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그들만의 통통 튀는 음악은 물론 감미로운 느낌의 곡까지 들을 수가 있답니다. 음악 천재 우리 찬혁군. 이런 얘기 어때요? 음악 천재.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요? 악수님 막 이렇게 생소하고 떠오르고 막 그래요? 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은 안 떠올라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아니, 데뷔하면 아, 처음이자 마지막 앨범. 지금 한 곡까지만 해당 5집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자신감이 대단하신데요? 지금 적어놓은 곡이 한 몇 곡 정도 돼요? 거의 80곡 정도 돼요. 촬영도 약간 있더라고요. 네. 찬혁군의 경험담이 좀 들어간 건가요? 그냥 이 나이 18살, 19살이 사실 첫사랑 할 때고 약간 그쵸. 파릇파릇하잖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했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다. 누구지?
생각했는데. 우와. 만약에 오빠가 연애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아 진짜요?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오니까요. 오빠를 이용해서. 아니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이상형은 없고 네. 가끔 그냥 예쁜 거 좋아한다고 치면 뭐. 맞아. 네. 힐링 가수. 끝까지 순수한 노래. 저희 엄청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음악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악동뮤지션 파이팅! 때묻지 않는 무공의 신인 가수 악동뮤지션이었습니다.